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계적인 도시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선정을 했는데 부산시가 세계에서 8위입니다. 8위. 그 좋은 곳에 오늘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도 그게 걸맞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했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부산이 8위입니다. 8위. 그럼 1위가 어디냐? 1위는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가 1위고 부산시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8위입니다. 그럼 8위에 맞게끔 여러분들 모든 하나하나 행동거지가 맞춰져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말이 들어가니까 자 뒤에 보이는 오늘 현수교와 날씨가 오늘 그 안내가 많게서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현수교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광안이 있는 이 현수교 다리입니다. 일본의 시모노세키 그 다리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제일 안 돼요. 거기는 섬과 섬을 연결했고 이것은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현수교가 드러났죠. 이 거리가 당장 1.5km입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 거리가 굉장한 이 거리입니다. 역시 뭔가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그 방안벽을 한번 달려보면 야경이 정말 기가 막혀요. 베니스는 누가 아닙니다. 이게 강아지는 세계적인 도시 내가 몇 등에 파리가 있죠. 파리의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강아지 실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지금부터 할게요. 오늘 금융 제20대 바다 축제 광화의 일은 페스티벌 오늘 한국 향토음악인 협회 대구 지부에서 우리 지부장 가수 금지가 여러분들도 대동해서 아까 보시기 큰 관광버스를 함께 대전에 왔죠. 우리 자 우선에 가수 금지 팀들한테 환영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침부터 신나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량을 사실은 참 중요한 건데 이 음량을 설치한다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량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나중에 우리가 공연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에코를 참 좋아한다는데 부산 사람들은 에코를 참 싫어합니다. 에코를 빼야 됩니다. 에코 들어가는 거는 완전 촛발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에코를 필리가 노래를 잘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은 아시겠죠? 네. 제가 주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제국도 나와야 되니까. 네. 지금부터 오늘은 2023년 7월 9일 일요일입니다. 참 정말 날씨 잘 받았죠? 어저께 날씨 비가 많이 왔고 아래께도 비가 왔고 지금 무슨 계절이냐면 장마철이죠. 이 장마철에 이런 날씨를 빼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금융의 힘으로 또 하늘에 도와주는 힘으로 오늘 날씨가 종일 동안 비를 나눕니다. 흐렸다 개있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연하기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음량 조금 뭐가 자꾸 소리가 자꾸 막히잖아요. 그죠? 소리가 안 뻗어나갑니다. 직접적으로 이때 감초를 해보세요. 네. 제20회 금연바다 축제 광안리 해변 페스티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이팅 한번 하면 여러분들도 다 따라서 자 금연 제20회 바다 축제 광안리 해변 파이팅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제20회 금융 바다 축제 광안리 해변 페스티벌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빵빠려 오케이. 이것이 여러분들 영상의 첫 장면이 다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 자, 지금부터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